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의 미친 마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의 인지도를 이제 확인해 볼 건데, 러시아 분들이 과연 태권도를 아는지, 한국을 아는지와 더불어 한국 홍보대사로서 태권도와 한국을 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아웃핏을 좀 아시는지. 김한노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코리아. 한국 무예 태권도라고.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셨어요? 아, я хочу посетить Корею.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러시아 여행 때 되게 많이 좋아해요. 오, 땡큐. 오케이. 혹시 이 도복을 좀 알아보시냐고. 스포츠 코스튬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таэквондо. 맞아요. 태권도에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아셨는지. Я в молодости занимался карате, и через это я узнал, что такое таэквондо. Потом у меня есть тренер, знакомый тренер по таэквондо в городе Ростове-на-Дону. 제가 이번 옷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기모노. 아, 기모노. 한 가지 더 힌트 드릴게요.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 태권도예요. 이 태권도라는 무예가 뭐 시범이나 아니면 춤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아주 красиво. 자, 일단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한국에 많은 관심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스바시바. 스바시바. 땡큐. 스바시바. 총영사관 태권도 대회 그 경기장을 이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러시아인들이 태권도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나 사익시니아. 시니아. 알아? 네. 오늘 경기 했어요? 나. 야, 이겼어요? 졌어요? 위그럼. 아. 좋아요.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기술이 있어요? 빛, это корпус. А нери, это в голову. 오, 여기까지. 아. 일단 너무 고마워요. 다음 경기 또 이기길 바라고. 빨리 태권도. 아,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뭔지 아세요? Я предполагаю, что это кимоно, да, мне тут было видно, но. 기모노 아니고 한국 무예 태권도복이에요. Ой,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мы не знали, но теперь мы будем знать. 빨리 태권도. 아,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스바시바. Welcome. 자, 일단 이 굉장히 큰 무예 행사인 만큼 그런 무예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나라 무예들도 보면서 뭐 배울 점이라든지, 또 아시잖아요, 마랑TV 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괜찮은 무예 있으면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태권도는 뭔가를 부셔야돼. 멋있어요.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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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국가간으로서 이렇게 스포츠로 하여금 국가 간의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Наверное, скоро это остан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способом и средств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эти отношения оставались по-настоящему дружескими. 오늘 태권도 결승에 보셨는데 어때, 경기 재밌으셨어요? Прекрасно, я считаю, фестиваль отличный.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я вижу, что людям он понравился.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не тоже.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에 직접 와봤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음새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을 많은 나라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러시아에서 인사드리고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외교부 파이팅! 로바 나 아까 그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님 그 아니 그 저희가 준비를 꽤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옆에 가니까 질문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내 질문이 뭐죠 이렇게.